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농업용 난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시설업체와 농민들이 짜고 보조금을 가로채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자만도 59명, 액수는 11억 원이나 됩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등을 설치하면 사업비의 6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음성지역 화훼 농가와 시설업체 등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 사이 관련된 사람만 59명, 편취한 금액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살벌해. 검찰 풀뿌리 몇 번씩 했는데. 이들은 농가가 시설업체에 자부담금 40%를 입금하면 업체가 내용을 군청에 신고해 60%를 보조받고 이후 농가가 부담한 부분을 제3자를 통해 되돌려주거나 보조가 되지 않는 다른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농민은 한 푼도 내지 않고 100% 정부 보조금만으로 시설을 설치한 셈입니다. 자부담 높으세요. 이게 누가 놀라 그래. 이게 기계값 높여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놓고서네. 농가 부담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총 사업비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 보조금 지급만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줄줄줄 어쩌면 새는 그런 형국이고요. 기술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없이 오직 자부담금을 환급해 어떤 얼마나 환급해 주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사가 좌우되니까. 검찰은 설비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남은 38명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